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을 책임지는 이 시각 교통방송의 최군입니다. 오늘은 그 강원도 현장에 있는 그 교통통신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환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는 강릉이래요. 아, 그렇군요. 교통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야, 딴 데는 뭐 입추 나가지고 시퍼런 예? 새싹들이 막 올라오 그러는데 예? 강원도는 아직 한겨울이래요. 지금도 머리 하늘에 구네이 뚫렌지 눈이 아주 천지 계락으로 쏟아져가지고 목구멍까지 눈이 왔어요. 예, 뭐라고요? 눈이 천지개락으로 쏟아진 질가에 봉고차하고 승용차하고 뭐 덤프트럭이고 논두렁에 수수 맥히고 차 뒤 똥구멍을 들이받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천지 뭐요? 천지개락으로 쏟아진 눈 때문에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귀때기를 똥땡이 듣고 말을 들어있지. 그놈이 귀때기 뭘 박아놨어. 아,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래요? 모르들 먹는 당신 자라이를 DJ가 뒤질라고. 예? 그래 눈이 전지 계락으로 쏟아져가지고 예.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 예. 차가 막힌다고요. 예? 그래. 네, 그래서 여보세요? 아, 예. 아, 생방송이라 예, 현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 충청도에 있는 김두영 통신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두영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저 김두영 통신원. 예. 예, 지금 그 충청도의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슈. 예. 트럭 두 대가 부딪혀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슈. 어, 그렇다면 그 사고 현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속도로 거기 상행선 부근에서 예. 그 화물차 한 대가 그냥 닭들을 잔뜩 싣고 가다가 그냥 이제 아주 중앙 가드레일을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예. 화물차가 옆으로 자빠졌슈. 어. 그 사고로 그냥 닭들이 그냥 도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널러대고 막 여기서도 부닥거리고 아주 생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러면 그럼 지금 굉장히 혼잡하겠군요. 아,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그래갖고 예, 예. 그냥 근데 그때 마침 그 저기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그냥 고추장을 잔뜩 싣고 오다 그냥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예. 아이 고추장 일부가 그냥 도로로 잔뜩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냥 예. 그 이제 닭들이 그냥 뒤집어 쓴 닭들 있고 그냥 멀쩡한 닭들도 있고. 지금 도로 한복판은 양념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예? 뭐라고요? 내가 주로 양념을 참 즐겨 먹는 그런 입장인데 진행자 양반 뭘 좋아하나? 아, 됐습니다. 예,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구에 있는 그 조승재 택시 기사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승재 택시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여보세요. 예. 아, 대구의 조승재 통신원입니다. 예, 예. 여기는 동성로인데요. 예. 아,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아주 지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느 도로로 좀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아, 잠시만요. 지금 손님이 타고 있거든요. 아이고, 손님 어디까지 모실까요? 아이고, 강아지가 억수로 이쁘게 생겼네. 털도 보실보실하고. 이름이, 아이, 해피. 달디 잡고 있어요, 달디. 저기요, 저기요. 저 봐라, 저 강아지 와잖아. 다리 벌리고 자세가 이상하다.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자세가 이상하다. 다리 거기서 똥을 싸면 어떡하노? 치아봐, 치아봐. 그다 방석을 왜 덮어요? 옆에 묶고 난리가 났다, 지금. 저기요, 통신원님. 아이고야, 잡아라. 개를 잡아라, 개를 잡으라고요. 똥 묻은 발로 뛰댕기고 난리가 났다, 지금. 아이고야, 냄새야. 내리. 내려요. 여보세요? 내 똥은 갖고 가야지. 뭘 약했어? 뭘 약해? 아유. 자, 마지막으로 그 서울에 있는 유상엽 통신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엽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아, 유상엽 통신원 핸드폰 아닌가요? 아빠 자는데 잠깐만요. 아빠. 아빠. 일어났어. 여보세요. 큰일 났다, 방송했는데. 알아봐. TV 꺼. TV 꺼. 네, 성산대교에 나와 있는 유상엽 통신원입니다. 예. 네, 저기 통신원님, 그 성산대교 예, 예, 교통 상황을 계속 알려주시죠. 지금은 새벽에 낀 안개 때문에 예.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콜. 잠깐만,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콜. 지방을 말하는 게 벌써 포카를 치고 있어 이게. 지 엄마에 닮아가지고 이게. 야, 너 파리차 끌어와. 이게 도망가네. 너 일로 와. 너 파리차 끌어와라. 너 일로 와.